시즌 끝나고 뭐 했는지 얘기해 줄래? 시즌 끝나고 몸 만들고 기본기 위주로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 놀러는 안 갔다 왔어? 아니, 놀러 다녔지. 어디 놀러 다녔는지 얘기해 줘. 시즌 때 많이 못 뵈는 사람들 찾아뵙고 이제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그렇게 시간을 활용한 것 같아. 황경민이 신인상 탔는데 뭐 안 쐈어? 그때 단시로 음식을 사줬는데 나는 그때 대학원에 가가지고 나는 못 얻어먹었어. 그럼 말 나온 김에 대학원 생활 어때? 공부하는 거? 대학원은 일단 수업 받는 시간보다 이동 거리 시간이 더 길어서 다니기 너무 힘들어. 왜 윙크를 하고 그래? 아, 이게 땀이 나서 지금. 공부하니까 배구하길 잘했다 생각해? 공부했으면 더 잘했을 것 같아. 확실해? 힐링하고 싶을 때 뭐해? 요새 만화책에 꽂혀가지고 만화책을 자주 읽어. 만화 추천 좀 해줘. 7개 대제, 진격의 거인 그런 거. 우리가 봤을 때는 넌 약간 힐링용으로 셀카를 많이 찍는 것 같던데? 아, 그거는 심심해서 만화책 다 보고 이제 할 거 없을 때 셀카 찍고 인스타 올리고. 그럼 너만의 셀카 잘 찍는 꿀팁 한번 알려줘. 셀카를 근데 그냥 여러 장 찍고 그중에 마음에 드는 거. 몇 장 찍으면 한 장 나오는 거야? 또 그렇다고 많이 찍진 않는데 한 10장? 10장 찍으면 한 장 나온다고? 그중에서 그냥 하나 고르는 거지 이제. 그럼 얼굴이 좀 되는 거네. 아니 되는 게 아니라 아니 얼굴이 안 거. 아니 얼굴이 안 되는 애들은 100장 찍어도 한 장 나올까 말까란 말이야. 아니 내가 그냥 그중에 가장 나은 거 고르는 거야. 그러면 우리 카드에서 내가 이 사람보단 낫다. 우리 카드 잘생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황경민이 너보다 잘생겼어? 경민이 옆에 있어. 아니 너보다 경민이가 낫냐고. 경민이가 낫지. 경민이가 낫.. 경민이 한번 보여줄래? 경민아 손 좀 흔들어봐. 네. 그 너가 그림 그린 것 때문에 감독님 약간 화났던 거 알아? 아 그날 감독님 처음 봤는데 어떻게 1분 만에 감독님 그려요. 감독님이 쌍꺼풀인데 나를 왜 이렇게 그려놨냐고 하셨는데 감독님한테 한마디 말씀드려. 해명의 시간. 실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그 첫 시즌에는 원포인트 서버로 주로 들어갔잖아. 그러면 서브 넣을 때 주로 뭐에 신경을 써서 치는 편이야? 감독님 지시에 따라 넣는 점? 그리고 쪼이지 않으려고 하는 점? 10번 들어가면 10번도 안 쪼고 해? 솔직히 좀 쪼는데 내가 새 가슴이라 조금 쪼이긴 한데 그냥 치는 거지. 현규 프로 입단하고 첫 해 팀이 창단 첫 본백으로 갔잖아. 그때 선수들끼리 뭐 자신감이 더 많이 생겼을 것 같은데 어때? 좀 더 이제 팀이 좀 뭉치는 있었던 것 같아. 아가메즈랑 이번 시즌에 또 같이 하잖아. 근데 우리가 맨날 아가메즈 무서워한단 말이야 우리는. 저도 무서워요 사실. 어떨 때 제일 무서워? 아가메즈가 연습할 때 우리랑 나눠서 이제 게임을 하면 솔직히 아가메즈도 사람이니까 우리한테 블로킹 걸릴 때가 있잖아. 그때 리액션이 너무 무서워. 자기가 걸려놓고서는 이제 다시 한번 올리라 그러고 포인나면은 막 우리한테 그런 게 조금 무섭고 평상시 때는 굉장히 잘 챙겨줘가지고. 너네 그럼 아가메즈 뭐라고 불러? 우리는 그냥 아가라고 하는데. 아가. 너네도 아가라고 해? 그냥 아가 뭐 말라까. 말라까 뭐야? 말랐다가 약간 좀 어디 언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브로 막 그런 뜻인 것 같아. 코보TV 평소에 봐? 많이 보지. 아 그래? 코보TV 컨텐츠 중에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했던 거 없어? 우승팀 그 카메라. 오! 그러면은 다음에 우리 카드 우승하면은 너한테 카메라 줄게. 다음 시즌에 최영규가 활약한 경기에서 최영규의 단독 기사가 나온다면 어떤 제목의 기사가 쪄졌으면 좋겠는지 한번 써보는 거야. 2년차 하면은 2년차 징크스 얘기가 많은데 2년차 징크스는 없었다라는 식의 기사였으면 좋겠어. 괜찮은 것 같다. 잘 생각했네 아주? 다가오는 시즌 때도 경기장 많이 찾아와서 응원 많이 해주고 우리 카드 많이 응원해줘. 안녕. 안녕.